김정호 선수와 김기석 선수의 대결. 이번 이닝에 윤정호 선수가 한 점을 치면서 조금 더 따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8이닝째 공격 진행하고 바로 있습니다. 바로 노란 공에 또 내공이 가리면서 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3뱅크가 가장 최선 같은데요. 2뱅크가 더 좋아 보이네요. 뭐 그게 좋아 보였다 하더라도 확률은 네. 매우 낮은 그런 배치였죠. 밀어서 한 점 더. 참 점수를 내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자연스럽네요. 이런 수준에서 세리만 조금 할 줄 알면 이제 천점이 되는 거고. 네. 찍어치기 이런 것들이 또 완전해지면 2000점이 되고 그러는 거죠. 아, 여기 이번에도 자잘한 실수가 나오는데 앞서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7이닝째, 8이닝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4차 대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가 끌어치는 원쿠션이거든요. 네. 그러고 보면 4구가 한 수지가 200, 300 이후부터는 500이라고 한 게임에 딱 50개 치는 정도의 실력, 뭐 700이라고 한 게 딱 70개 정도 치는 실력,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예전에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7이닝에 3쿠션까지 내가 마무리할 수 있으면 그게 자기 당구수다. 그렇게 얘기가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거든요. 네, 노란 공이 먼저 맞았죠. 예. 근데 경기 시간은 이제 몇 점을 몇 분에 뽑는데 그럼 몇 점 정도 치는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시간을 물어보는 건 좀 애매해요. 네. 또 그 경기하는 타입에 따라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적게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못 쳤을 때도 그 이닝 체크를 하고 그 공격해서 나온 점수 나누기 이닝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자기 에버리지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죠. 아, 윤정호 선수 갑자기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공이 저렇게 잠시 또 안 풀리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간 거죠. 경기에서 이런 뱅크샷 칠 일이 정말 드문데요. 그렇죠. 간간이 나오긴 하는데 제일 조심해야 될 원쿠션이죠.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정신없이 서로 이제 공방을 주고받다 보니까 예. 어느새 30분 가까이 흘렀네요. 그렇죠. 이렇게 지그재그를 시키는 거예요. 일목적으로 차라리 두껍게 쳐서 빠르게 두껍게 쳐서 그렇게 해서 다음 포지션을 어렵지 않게 만드는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앞서 공격에서 시간 초과가 될까봐 좀 조마조마했었는데 시간 초과도 피했고 득점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이 흐름을 잘 살려보길 기대해봅니다. 아, 두께가 예, 좋습니다. 네,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저게 평범하게 끌어친 것 같지만 일단 일목적구를 두껍게 치면서 득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조정이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주 가까이 있었던 네. 공이지만 어렵지 않게 밀어냅니다. 여기서 찍어치기 하나를 잘하게 되면은 세리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평소보다 조금
두껍게 겨냥해야 된다라는 거죠. 6점. 네, 바로 모양이 나왔죠. 기회가 왔네요. 여기서 또 역전이 가능합니다. 민정호 선수는 터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턴까지. 턴을 한 번에 시키면서 여기서 다시 대형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네. 키스를 이용을 해서 지금 흔들렸습니다. 아, 이렇게 붙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예. 참 이럴 때는 그 아주 예민한 터치를 해야 되는데, 바로 저렇게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큐의 놀림이 상당히 좀 독특한 면이 있네요. 예. 그루브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아, 이제 뭐 세리는 흩어졌기 때문에 다시 모으는 방법이 좋죠. 여기서 일목적구를 옆돌리기 형태로. 힘이 약간 셀것 같기도 근데 여기서 한데, 이제 기를 때 키스가 잘라야지 키스가 나고, 되는 겁니다. 예. 남은 경기 시간 9분 40초. 그래도 순식간에 20점을 치면서 어떤 경기의 균형을 예. 서서히 맞춰 나가죠. 이번 4차 대회에서는 어떤 경기의 흐름이 그 마지막 한 큐에 그 서로의 그 운명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저라면 이걸 도장 찍듯이 치는데요, 지금. 네. 굉장한 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은 좀 힘을 지나치게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요. 예. 아, 이런 실수가 나오네요.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건 김기석 선수가 치기가 조금 애매해 보이는데요. 놓치기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아, 이게 지금 가능한가요? 네, 키스가 맞아, 나면서 네. 들어갔죠. 붙어있는 공을 내공적으로 쫓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준비 동작 없이 바로 샷으로 들어가니까, 자세히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요. 이 공은, 두께가, 이 공은 맞으면 공이 모아지거든요. 일목적구가 내 공을 쫓아오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놓쳤네요. 다시 한점한점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원 쿠션으로. 네. 약간 위험하긴 했지만. 9점 차까지 따라왔습니다. 공 계속 7만 원 공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끌어서 힘 조절을 잘 한다면 또 좋은 공 만들 수 있습니다. 테이블 중앙 쪽에서 다시 한번 만나봐야 할 텐데요. 예, 아주 좋네요. 그렇죠. 다시 또 끌어서 조공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역전이 지금 가능할 듯한 그런 공 배치예요.
질적. 이제 다섯 점 차. 바로 또 모으는 쪽으로 시도합니다. 아, 그냥 두께만 가지고 얇게 치기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고요. 원 쿠션이군요. 네, 일단 모으는 것까지. 뱅크샷 네. 치고 나서 아, 조금 일목적으로 예. 두껍게 맞으면서 완벽히 모으지는 않았지만 좋은 해결책이죠. 밀어치거나 뭐 얇게 원쿠션 치는 것보다 뱅크샷이 지금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보여진 배치였어요. 지금도 일단은 한 점을 확실하게 득점하는 데 집중을 했고요. 네, 지금 뭐 섣부른 모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한 점 한 점을 일단 확실하게 치면서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제대로 집중해서 모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죠. 아, 지금 비켜치는 것. 쿠션에 있는 걸 원 쿠션을 치면 공이 모아지는데 그 모아치기는 지금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 그것까지는 아직 좀 조심을 하겠다. 네, 뭐 그런 뜻이죠. 사실 여기서 상대 선수를 조금이라도 더 따돌리느냐 아니면 잡으려다가 마느냐 이거는 경기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이거 놓치는데요. 근데 또 이게 또 결과론이죠, 이것도. 네. 그 전에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안전하게 비껴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도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아, 이거는 살짝 길어지는 걸 감안했는데도 네. 짧게 빠지는데요. 경기가 4분 남은 상태에서 네. 경기는 지금 원점입니다. 스코어는. 김기석 선수는 6이닝까지 76점을 쌓은 이후에 단 넉 점을 추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좋죠. 역전이죠, 이제. 공은 예 끌어치기만 하면 모아집니다. 네. 일목적구가 옆돌리기 형태로 돌기 때문에 아 저렇게 걸리면 곤란한데 이걸 조금 더 두껍게 치는 게 필요했는데 예, 두께가 좀 얇았네요. 남은 시간 3분 83-80 지금부터는 뭐 완전 집중력 있는 한 큐 싸움이죠. 아, 부드러웠네요. 소리가 안 나죠? 샷을 하고 공끼리 부딪히는데 소리가 없습니다. 이 공을 모으면 결정타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 공들이 비슷한 데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모으진 못했습니다. 이번 모으기 정말 좋네요. 7점. 8점. 벽에 어떻게 붙일 것이냐. 세리가 네. 아, 이건 조금 예, 약했더라면 완전한 세리 모양이 나올 수 있었는데 예. 좀 아깝네요. 지금도 수평선상에서 흰 공이 빨간 공보다 약간 위로 빠져 있는 바람에 세리는 어렵고요. 11점.
다시 또 끓어서 모을 수가 있죠. 또 모으는 과정 보면 참 단순해요. 끌어치기를 일단 잘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일자로 섰을 때 그것을 찍어서, 찍어치기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능력. 그게 이제 어떤 300점 이상 고점자로 갈수 있는 가장 필수 아이템이죠, 그것이. 근데 또그 정도의 수지가 안 되는데 찍어치기 연습을 하기도 좀 그렇지 않나요? 또 워낙 또 그걸 좋아하는 그런 동호인들이 있거든요. 네. 당구장 주인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죠. 아, 감각이 이제 본인의 감각이 이제 10분 발휘되고 있네요. 예. 아, 지금 그건 아하. 네, 놓쳤어요. 이렇게 되면 김기석 선수는 남은 시간과 상관없이 자신의 공격권까지 가져가고 그렇죠.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뭐 동점이 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20이 이번 큐가 마지막 큐죠. 네,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옆돌리기. 이제 얼마나 스릴이 있겠습니까? 한 점을 지금 못 치면 바로 경기가 끝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서든 데스라는 말을 네, 쓰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네요. 네. 모으기는 좋은 공 같은데 부담이 조금. 예, 모으는 것도 지금 뭐 쉽진 않아요. 득점하는 것도 쉽지 않고, 예, 이렇게 경기가 끝나네요. 빠져버렸네요. 예. 두 점을 치는데 그친 김기석 선수. 윤종호 선수의 11이닝부터 예. 몰아친 점수가 워낙 컸네요. 52점을 3이닝 동안 나눠서 쳤죠. 11이닝에 26점, 12이닝에 12점, 13이닝에 14점. 초반 분위기는 완전히 그 김기석 선수가 네. 그러니까 윤종호 선수가 처음에 장타를 먼저 날렸죠. 네. 그걸 바로 받아서 큰 점수를 냈는데 그 점수 이후에 중후반에서 조금 실수가 많이 나왔던 게 패인이라고 봐야죠. 네. 김기석 선수가 하이런이 47점이고, 윤정호 선수는 하이런이 26점인데, 아, 안타깝게 됐습니다. 김기석 선수는 세컨 하이런도 35점이에요. 한 방은 있었지만, 예, 그 잔실수 몇 번이 그 이후부터 이렇다 할 점수가 나오지 않았단 아, 말이에요. 35점이 아니라 25점이군요. 네. 에버리지 7.23, 에버리지 6.308. 아, 두 선수 다 에버리지는 아주 좋습니다. 경기 자체는 상당히 수준 높은 경기였죠. 네. 뭐 김기석 선수에겐 좀 안타까운 결과기는 한데, 사실 김기석 선수 예선 에버리지보다 두 배는 더잘 나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윤정호 선수가 7점대 성적으로 4강에 올라가게 됐고요. 4강에서 송기룡 선수와 만나게 됐습니다. 아, 송기룡 선수와 윤정호 선수는 한번더 경기를 펼치게 되군요. 네. 홍기성 선수, 이성기 선수, 송기룡 선수, 윤정호 선수. 네 명의 선수들이 펼치는 또한 판의 멋진 승부 저희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펜투스컵 2017 코리아 당구 본선 4차 대회 남자부 4구 8강 경기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이문수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권재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illiards TV, the original.